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1구학번으로 편입한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컴퓨터공학과 편입했다고 했는데 원래 전적대가 어떻게 되죠?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컴퓨터과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일계로 지금 편입을 한 거네요? 네. 또 다른 학교 어디 이제 합격을 했죠? 한양대 수학과랑 중앙대 수학과,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경희대 응용수학과, 숙명여대 수학과 붙었습니다. 와, 컴퓨터공학과도 쓰고 수학과도 쓴 거네요? 네. 공부할 때 학원 다닌 얘기 좀 해주세요. 학원이요? 네. 일단 제가 다닌 학원은 되게 조용했는데, 네.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그냥 그게 오히려 좋았고요. 친구 없이 그냥 혼자서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럼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작년은 완전히 비대면이어가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네.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동아리 하면서 학교도 대면 수업으로 혼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 같이 편입한 사람들하고 안 친해요? 몇 번 만나긴 했는데 막 완전 친하게 지내진 않고 수업만 몇 개 겹치는 정도? 말은 해요. 밥도 같이 몇 번 먹고. 아, 동아리는 무슨 동아리 들어가신 거예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고 웹 개발하는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동아리 들어가면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잖아요. 네, 저희 동아리 사람들도 다 착하셔가지고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술도 몇 번 마시고. 네. 학원 다닐 때 1등이었잖아요. 네. 여기 와서 여기 와서는 지금 몇 등이죠? 과에서요? 네. 과에서 몇 등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래도 나쁘지 않게 성적을 받았어요. 그 편입 공부할 때는 술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약간 이벤트성으로. 네. 10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셨던 것 같아요. 아,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10월까지? 네, 치팅데이구나. 네. 여기 와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지금 성적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놀 땐 놀고 할 땐 하는 사람. 컴퓨터공학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졸업하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마 개발자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서강대까지 와서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고, 네. 앞으로도 이제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씨. 와.